이 5라운드 맞대결의 승부는 찬차팍 선수와 신정주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신정주 선수는 블론 엔젤스를 상대로 승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지금 4라운드 3세트에 만났었거든요. 예. 신정주 선수가 그땐 승리를 했었죠. 3세트에. 자, 찬차팍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합니다. 아, 그대로 빠져나가네요. 오늘 7번 가운데 3명의 선수가 초구를 해결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5라운드 맞대결도 엎치락뒤치락. 특히나 이 초반에 블루원 리조트가 2세트를 따낼 때만 하더라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일단 7세트까지 갔을 때는 하나카드 원큐페이가 다 이겼어요. 예. 신정주. 네. 첫 번째 공격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이 신정주 선수가 이제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 네, 7세트를 이제 좀 7세트의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즐기나요? 네. 과거에 이제 7세트에 나오면 그 압박감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간간히 보였는데 이제는 7세트의 그 짜릿한 맛을 이제 알아요. 그만큼 또 성장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예.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연속 득점. 네. 파란공 오른쪽을 아주 얇게 면을 치고 나가도 되고요. 그 면이 자신 없으면 뭐 밀고 나가야 되는데 면 충분히 면 공략이 가능하죠. 짧게 갑니다. 포쿠션 들어갑니다. 연속 3득점. 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정주 선수가 첫 공격에서부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치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흰 공의 오른쪽을 쳐서 앞돌리기를 아주 짧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타겟을 크게 보고 그리고 또 흰 공의 왼쪽을 쳐서 단단장으로 대각선으로 길게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있죠.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 가는 것 같아요. 단장장입니다. 아, 그래서 3 내지 4 쿠션 다 노리고 그냥 샷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파란 공까지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첫 공격에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3대 0. 여기서의 선택은 흰 공의 오른쪽이었는데요. 네. 공에 너무 그 상단 당점이 많이 전달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네. 블론 엔젤스의 찬차팍. 옆돌리기. 네, 잘 맞췄어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다음 공이 이제 난구입니다. 가까이 있는 공을 먼저 때려서, 네, 지금 장 쿠션을 세 번 이상 왔다 갔다 시켜도 되고요. 뱅크샷을 하나 보긴 했었는데, 일단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횡단을 구사할 때 고민은 키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왔다 갔다는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득점 라인. 아, 투 뱅크 놀이네요.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요. 네, 지금 한번 노려볼 만한 배치입니다.
아, 아하. 네, 정확도가 받쳐주질 않아요. 예. 그만큼 지금의 그 노란 공의 위치가 참 애매한 위치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찬차팍 선수의 투뱅크 선택은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무회전으로 네. 이런 배치는 지금 시스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무회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기회는 신정주. 네, 리버스 한번 만들어내야 될 배치인데 지금은 여기서 회전을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어 됐어요. 야, 와. 들어갔습니다. 신동주. 저기서 김강 선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저 자리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축구 시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거기서 회전을 지금 타고서 내려갑니다. 아, 엄청난 스핀볼. 네, 기가 막힌 리버스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구나 했는데 회전은 일단 많이 살아있긴 했거든요. 네, 여기서 그 두 번째 쿠션 맞은 이후에도 회전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네, 아, 멋진 샷. 대단한 신정주 선수입니다. 네, 투뱅크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이러면 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맞으면 다음 공 나옵니다. 아, 두껍게 맞았어요. 그리고 찬차팍 선수에게 기회가 가네요. 어려운 공을 또 성공시킨 이후에 충분히 또 가능했던 상황에서 아쉽게 놓치는 신정주 선수. 네, 오른쪽 회전의 양이 좀 많았죠. 네. 자, 그리고 찬차팍 선수는 시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리뱅크 샷 쏙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 아하. 이렇게 되면 좀 더 깊게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김병호 선수가 지금 뭐 주장으로서 신정주 선수에게 기운을 계속 지금 불어넣는 네, 그런 응원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현재까지 흐름 봤을 때는 신정주 선수 오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파란 공의 왼쪽 오른쪽 다 길이 있죠 지금. 예.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주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뭐 포지션 플레이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 한 점을 확실하게 맞추겠다. 네, 일단 성공적이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7세트의 경험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좀 할 수도 있을까요? 뭐 일단은 계속 뭐 발전하는 법이니까. 예. 지금은 저는 그래서 지금 포지션 플레이 노리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한 점 맞추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아, 아 여기서 이번엔 연결타가 네. 충분히 연결을 시켰어야 될 장면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한 점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신정주 선수고요. 네, 속도를 조금 아꼈네요. 조금 더 빠르게 쳐서 더 충격력을 더 많이 냈어야죠. 네. 분명히 이거 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놓치니까 뭐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놀리기 대회전. 네, 잘 쳤습니다. 빠질 틈 없이 들어갑니다. 노란 공이 좀 나와야 되는데 노란 공이 갇혀버렸습니다. 다시. 예. 앞서서 이렇게 노란 공이 갇혀 있을 때 투뱅크 시도해서 빼내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뭐 투뱅크도 없고 노란 공이 있다면 왼손으로 앞돌리기 포크션 하나 있어요. 일단 노란 공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앞돌리기 포크션. 이번엔 투뱅크도 좀 적절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앞돌리기 네 번째 쿠션 이후에 아, 들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방법. 그 방법
왼손이었잖아요. 예. 쉽지 않은 네, 장면에서 지금 일단 성공시켰습니다. 7세트에서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점수는 5대3입니다. 두 점차. 아, 여기서 뱅크샷을 네. 시도하네요. 파란 공의 오른쪽만 맞추자죠. 아하. 하지만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김병호 선수 목 쉬겠어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 승리가 간절한 거죠. 네. 일단 4라운드를 좀 뭐 만족스럽지 않았잖아요. 네, 2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니까요. 네. 지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뭐 4위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뭐 우승을 노리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 되고요. 네. 파란 공이 일단 길을 비워냈고요. 네, 점수 연결됐습니다. 6대 3. 적어도 포스트 시즌에 간다면 4위보단 3위가 낫고 3위보단 2위가 낫고 뭐 당연히 직행이 제일 좋은 건 상금들 다 5천만 원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들죠. 네. 아, 정교하게 이제 두께 파란 공 오른쪽 두께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뒤돌리기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짧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바로 이렇게 빠질 예. 틈이 많아지죠.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짧아지기 때문에 지금 두께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두께예요. 두께가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바로 네. 이 두께 조절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두께를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찬차박 선수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공을 받았죠. 뒤돌리기 5. 오 네. 빠지네요. 점점 그 응원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팀의 승리를 안길 선수는 어느 선수가 될지. 엄상필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도 상당히 아쉬워했고요. 아, 돌리긴 돌렸는데 너무 끝에 탔어요. 짧게 나오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공이 오는 듯 하면서도 까다롭게 오네요. 두 선수에게 아직 그 확실한 공은 서로가 서로에게 안 주고 있습니다. 네. 다 여기서 좀 넉넉히 장쿠션을 태웠어야 되는데 끝에 타면서 예. 길게 남겨버리네요. 딱 공 한 개 차이로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 공은 지금 오른쪽 그렇죠. 5 쿠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일단 빠르면 곤란해요. 딱 알맞은 힘으로 오는 게 좋죠. 5 쿠션 여기서 살짝 키스는 도와주는 키스죠. 자, 노란 공이 오히려 살짝 꺼내줬습니다. 네, 이건 도움입니다. 그 덕분에 득점까지 연결됩니다. 큰 도움을 주는데요. 네, 그리고 뱅크샷으로 지금 연결 가능한 상황. 네, 여기서 그 힘 조절은 여기서 필수예요. 네. 약한 힘으로 마지막에 쿠션에서는 좀 짧아지는 성질을 내야지 되는 그런 각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네, 득점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점이 됐는데 단숨에 동점. 이제부터 남은 5점씩인데 아 뭐
응원하는 피아비 선수의 저 간절함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직접 큐를 주고 있는 차팍 선수 이 무게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정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통할지. 네. 찬차팍. 아 이거 좀 길어져야 되는데 짧아지는 구질이죠. 그러네요. 짧아집니다. 어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가볍게 툭 대놓고서는 지금 파란공까지 오기를 기대하는 건 이건 좀 무리였죠. 예. 표정엔 전혀 드러나지 않은데 이 보이지 않는 곳은 지금 들 끓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 그러네요. 상당히 좀 네 아쉬워합니다. 지금 뭐 본인도 이건 어이없는 실수예요. 두 선수의 이제 배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한 점 한 점이 참 소중합니다. 아 키스 빼냈고 두 번째도 만나지 않았고 득점에도 연결. 잘 쳤네요. 지금 다시 역전. 키스를 빼내는 것도 여기서 한 50% 정도는 차지하는 그런 몫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 키스도 빼내고 득점까지 해야지 이게 완벽한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문제 신정주 선수가 풀어줬습니다. 인공 키스 잘 빼냈고 또 다시 한번 만나는 상황은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문제 없었고요. 파란 공까지 도달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잘 7대 6. 쳤어요. 네, 지금 공 잘 쳤습니다. 원백 넣어치기. 네, 아.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연속 3득점이고요. 승리까지는 사정권에 왔습니다. 네. 확실히 신정주 선수의 예전에 그 6세트, 7세트 칠 때 그 표정과 오늘의 그 표정은 너무 달라요. 이제는 네. 담담하게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그만큼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렇죠. 먼 쪽에 파란 공을 선택합니다. 앞돌리기로 가겠다죠.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좀 두껍게 돌리기. 맞았는데 파란 공 움직임으로 봐선 두껍게 맞은 거예요 지금. 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또. 아. 정말 근소한 차이로 조금 짧았네요. 두께 조절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신정주 선수가 노렸던 두께하고 워낙 큰 두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바로 자리로 돌아가죠. 예. 다시 석점차인데요. 찬차팍. 가 여기서. 좋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노란 공이 도달하기 전에 빠르게 그렇죠. 해결을 했어요. 얇게 빠르게 하단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또 강력한 무기가 지금 적중됐어요. 예. 찬차팍 선수는 넉 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굿샷입니다. 자, 3든 5든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고요. 5보단 3가 키스의 확률 이런 게 더 없죠. 3로 그렇죠. 가는데요. 네, 3로 가야죠. 네. 확실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결대로 치자면 3가 아 5가 좋거든요. 근데 네. 5는 키스의 확률이 분명히 높아져요. 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좀 빠른 스트로크를 쓰더라도 직접 노린 것 이건 찬찬박 선수가 선택 잘한 거죠. 자, 그러면서 득점까지 성공했고요. 어느새 한 점 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직접 노릴 수 있는 장면인데 하, 여기서 담대함이 필요한 네, 그러한 장면이죠. 아, 여기서 이래서 이 장면에서는 네, 담대함이 필요한 네,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두 점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점수는 9대 8.
다시 기회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바로 길게 단장 단으로. 와, 옆돌리기가 있었군요. 옆돌리기로 코너까지 보냈는데요.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굴러가면 회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막 쓰리 쿠션에서 좀 짧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길게 비껴치길 가지 않을까 했는데 얇은 면을 노렸네요. 일단 뭐 두께가 코너에 딱 꽂혔더라면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코너에 딱 꽂아놓는 두께 조정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거꾸로 맞을 것도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파란 공, 파란 공. 파란 공은 빼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득점까지 성공하는 찬차팍. 자, 이제 승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9대9입니다. 네. 어느 선수든 두 점을 얻으면 경기는 그대로 끝납니다. 무회전 원백크 넣어치기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아, 여기서 천차팩. 여기서 와, 야, 들어갔습니다. 네. 재역전 여기서 네. 와, 두 선수가 다 잘했죠 이번에. 예. 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찬차팍 선수가 네. 원뱅크 넣어치기로 그대로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아, 거기서 아주 비밀 무기를 막 꺼내서 예. 성공시킨 느낌이에요. 11대 9로 7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블루원 리조트 블루원 엔젤스가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일단 뭐 5라운드 개막전 일단 뭐 승리했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5라운드가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카드 원큐페이는 지금 4라운드에 이어서 5라운드 출발이 썩 좋지 못해요. 네, 일단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있긴 하지만 매드로 올라가느냐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 일단 뭐 계속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뭐 딱히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차팍 선수가 7세트의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대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